네. 그 객석에서 이제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 해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아시다시피 시립과학관 관장님도 계시고 과학동아 편집장님도 계시니까 직업과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손 들어주시고 저기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기. 지구물리학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이제 공룡 화석을 찾으실 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중생대 그 퇴적 화석들이 많긴 한데 못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좀 지질학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혹시 찾을 수 있는 최신식 장비라거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 시점에서 아니면 미래라도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편집장님한테도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원래 이공계 쪽을 전공을 하시고서 지금 이제 과학 기자라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계기를 진로를 하시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응남 교수님.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공룡학자들의 꿈이죠. 이렇게 발품 안 풀고 안 팔고 계속 오지에서 그러지 않고 어떤 진짜 멋있는 기계가 있으면은 거기 쫙 비춰가지고 땅속을 쑥 들여다보면서 저기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5m 지점 밑에 묻혀있네. 저기를 파보자.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주라식 파크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인공지진을 펑 터뜨려가지고 밑을 땅을 스캔해서 사실 그런 기술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 그 지표 밑에 뭐한 10m 정도에 되는 밑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를 뭐 지구 물리학을 하셨다니까 아시겠지만 GPR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요새 지진 때문에 난리지만 뭐 지진을 인공지진을 터뜨려서 이제 사이즈북을 통해서 밑에 있는 그 어떤 밀도가 다른 물질을 가지고 그걸 이미지화해가지고 밑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거지만 최근에 뭐 서울 시내 뭐 밑에 땅에 푹 꺼진 곳이 많아가지고 차로 이렇게 댕기면서 밑에 지하 구조를 살펴본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근데 그 원리를 공룡 화석을 찾는데 이용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고비 사막에 보시면은 거기가 해발 1,500m에 화석이 나오는 곳이 대부분 이런 큰 산과 계곡이죠. 그런 곳에 그런 기계를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왜 사람들이 그걸 옛날식 그대로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화석을 찾겠어요? 그런 그 기계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 눈으로 지표면에 조그맣게 이빨 요만한 거 하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화석으로 대번 찾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빨은 에나멜질이 있어서 어떤 흑색깔과 다르게 우리가 지나다 보면 반짝 빛이 나거든요. 아, 그러면 아, 저기에 뭔가 빛나는 게 있으면 저건 이빨인가 보다. 뭐 이런 그런 요만한 것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뭐 기계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인공위성에서 어떤 무슨 팔을 쏴서 요새 지표에 어떤 이런 성분을 조사하는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뭐 쌀을 같은가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써서 저런 고비 사막 같이 이렇게 뭐 지층이 퇴적암으로만 돼 있고 이런 곳은 그런 방법을 쓰면은 어떤 밑에 땅 속의 지형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 사실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지질학이 많이 발전할 때는 석유 시추가 되게 중요했었을 거예요. 석유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석유 시추하면서 지질학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 공룡은 아무리 파도 그 별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할 것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일 그 공룡 연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파트가 바로 그건데 사실 저는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실망할 것 같아요. 예, 야외 가서 탐사를 하고 제 손으로 착고하는 것이 그게 뭐땅 속에서 밑에 뭐가 묻는지 모르지만 이런 송곳을 찔러서 들어갔을 때 뭔가 딱딱한 게딱 닿았을 때 교수님 손맛인가요? 손맛? 예, 손맛이면 이게 짜르르 하고 내제 몸에 타고 오는 그 전율, 그 흥분은, 그 희열은
아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좋은 거를 왜? 네. 아니 근데 정말 요만큼 뼈가 튀어나와 있으면 우리는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용남 교수님 그럴 때 노트북에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보이는 것만큼 없는데 안 보이는 부분을 막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빨리 사진 찍고 팝시다. 그래도 근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좀 보라는 거죠. 이렇게 무작정 파지 말고 파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지구와 진화 이런 것 사실 이야기성이 있는 역사 과학이잖아요. 역사 과학에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사성을 막 없애버리는 건 스스로가 약간 무덤을 파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윤신영 편집장님 두 번째 질문에 답. 네, 뭐 지금 방금 두 분께서 되게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덧붙일 말은 없고 그냥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이제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길들을 쓰고 뭐 취재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의외로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지구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되는 게 바로 뭐 몇 미터 땅 밑, 그다음 바로 몇 미터 바닷속을 전혀 모르고 거기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어. 우리가 이제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때문에 뭐 많이 발전했다는 착각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그걸 알 수 있다고 또는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좀 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아까 질문 나왔던 건 조금 뭐 다른 말씀이긴 한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그 전공을 이공계로 했고요. 과학에서 전공 하나, 공학에서 전공 하나를 했고 글 쓰는 게 좋아가지고 이 작업을 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지금 같은 회사에 있는 과학 기자들이 한 2, 30명 있는데 대부분 다 저와 비슷하게 이공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든 현장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신념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에서 온 신이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공룡 재현한 부분에서 이제 공룡 뼈에 근육을 붙이고 이제 살을 붙인 재현한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CG라든지 이런 재현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근육과 뼈 같은 거는 이제 발굴을 해서 재현을 하지만 근육 같은 거는 어떤 걸 보고 참고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네.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네. 예.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룡들의 복원을 보면은 복원도를 보게는 뭐 살도 이렇게 입히고 다음에 색깔도 입히고 뭐 심지어 털 색깔도 집어넣고 이런 복원도들이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저게 정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최근 과학의 기술은 거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냐 그러면 혹시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CSI 같은 그런 미드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 살해된 사람의 그 두개골에서 근육을 입혀서 살았을 때 어떻게 얼굴이 생겼는지를 복원할 정도의 기술까지 왔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 뭐냐 그러면은 모든 뼈에는 그 살아있을 때의 근육이 어떻게 생겼을 거를 암시해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뼈하고 말뼈가 틀리죠. 같은 팔뼈라도 소팔뼈하고 말팔뼈하고 틀리는 것처럼 모든 개체들은 각각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에 어디가 뭐 여기 돌기가 크다 그러면 여기 근육이 더 크게 붙겠구나. 아니면 돌기가 뭐 작다 그러면 적은 근육이 붙겠구나. 그래서 전체 모든 뼈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거기에 근육을 입히게 됩니다. 근육들 입힐 때 당연히 참고를 하죠. 뭐 악어 근육을 참고할 때도 있고 새의 근육을 참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뼈에 어떤 근육이 어떻게 붙는지를 우리가 다 조사해서 그거를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그럼 피부는 어떻게 되느냐. 피부도 사실은 가끔 피부가 지층에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룡의 피부 화석이. 피부는 화석으로 발견이 되진 않지만 공룡이 죽었을 때 그 묻혀있던 지층에 그 피부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피부 패턴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단지 지금 이제 모르는 거는 이제 색깔이죠. 색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가 굉장히 얼마나 깃털이 화려해요.
공룡이 단순하게 칙칙한 색깔을 가져오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까도 뭐 깃털공룡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다양한 색깔을 자기가 표현을 해야지 어떤 자기 짝을 찾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위험한 존재라든지 나한테 오지 마라든지 어떤 다양한 색을 표현하면서 동물 사이에서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거든요. 공룡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지만 그 패턴이나 색깔이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깃털은 가능해요. 깃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멜라닌 그 소포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포체의 형태를 봐서 얘가 노란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죠. 예를 들어서 윤신영 기자와 제어의 골격을 나중에 외계인이 찾았다가 해봐요. 그러니까 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뼈를 가지고 이렇게 비만으로 표현하고 윤신영 기자의 뼈를 보고서 날씬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 똑같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살은 근육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지방은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룡이 지방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질문을 근육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파주 한민고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강연을 듣고 있는 한민고 학생들 한번 연결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 잘 들으셨나요?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고등학교 2학년 유서희라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룡 뼈를 잘라보면 나이테처럼 무늬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공룡의 나이와 성장 속도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나이테 같은 무늬는 공룡 뼈에만 있는 특징인지 궁금하고 또한 나이테 무늬를 통해서 공룡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저 학생이 대학교에 와야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을 했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를 연구하는 그 분야를 우리가 히스톨로지라고 그래요. 뼈 조직학 연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룡뼈를 뭐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 포유류의 뼈하고 파충류인 악어의 뼈하고는 뼈를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구조가 너무도 틀리죠. 왜냐 그러면은 변온동물인 악어는 뼈 성장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뼈가 빨리 성장을 하려면은 거기에 핏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버시안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유류는 반면에 이제 그 변온동물이 이제 악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잘 발달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공룡의 뼈를 잘라 보면은 어떤 그 포유류 같은 특징도 보이고 전형적인 악어 같은 특징도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룡뼈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라고 하면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단면에 선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레그라고 그러는데 LAG 그래서 line of arrest growth라고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무도 왜 나이테가 생기죠? 겨울에 영양분이 없죠. 나뭇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질 않죠.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쭉쭉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속도가 늦춰지는 그런 지역에 거뭇게 나이테가 생기는 거죠. 공룡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뼈도 얘가 먹이가 좋고 뭐 잘 먹을 때는 뼈들이 쭉쭉 자라지만 이제 이게 겨울이 되거나 그리고 자기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뼈가 성장을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뼈가 성장을 못하니까 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1년에 하나씩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 공룡뼈를 잘라서 그 나이테를 세보면은 이게 20개의 나이테가 될 수도 있고 10개 나이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룡의 나이를 아는 거고 그 뼈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공룡이 빨리 성장했느냐를 아느냐는 거면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공룡 요 대퇴골이 하나 있는데 대퇴골에 나이테가 있어요. 만약에 20번째 라인이 있고 여기 10번째 라인이 있고 5번째 라인이 있다 그러면 20번째 라인에 있었을 때 뼈의 크기 10번째 라인에 있을 때 뼈의 크기
다섯 번째 있을 때 나의 뼈의 크기. 그러면 그거의 그 뼈의 두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공룡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다섯 살 때부터 열 살 때까지는 뼈의 그 폭이 쭉쭉쭉 빨리 성장하다가 열 살부터 넘어서는 이 나이테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얘는 어렸을 때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는구나. 아, 이런 성장 속도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럼 공룡은 그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커지게 되는? 네, 조금 더 커지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뼈가 거의 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다다르면은 이제 얘가 완전히 성체로 다 됐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공룡은 파충류니까 거북도 무지무지하게 오래 산다는데 그럼 공룡도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히스톨로지의 뼈의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오래 산 놈이 한 23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23살에 이제 거의 성장이 다 멈춰가지고 죽은 거죠. 병사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놈한테 잡아먹혔든지. 그러니까 공룡들의 그런 그 뼈를 조사해 보면은 25살 이상 이렇게 사는 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잡아먹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새끼 화석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이런 그 새끼 화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예,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하셔야죠. 약육강식의 세계에 있어서 이런 어린 새끼들은 많이 잡아먹히고 뭐 큰 성체까지 살아나는 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네, 질문 한 가지 더 받아볼까요? 네, 손 들어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류가 공룡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특이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이한 생김새나 거대한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생 인류처럼 한 시대에서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었기에 그들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단순하게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보이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과연 교수님께서는 공룡이란 존재에 대해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지게 된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신지 아니면 있다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제 철학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야.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공부한 이런 공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지질학을 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지질학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구 나이가 46억 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겠죠.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움직여서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게 궁금해요. 내가 이 태어난 이 지구에 대해서 난 좀 알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질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그 처음부터 동경의 학문이었고요. 그래서 지질학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고생물학이 지질학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운 좋게 고생물학이 화석을 다루는 그런 학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물학 하면서 느낀 건 뭐냐 그러면은 아 고생물학이라는 게 진짜 뭐 많은 중요한 과학들이 있겠지만 어떤 모든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학문이다. 지질학이랑 고생물학은. 왜냐 그러면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문이거든요. 제가 뭐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장구한 생명의 역사를 거쳐서 내가 여기에 운 좋게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여기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감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죠? 서로 남과 싸우고 남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려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부딪히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바로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도 그 땅 속에서 아무도 저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화석 탐사를 가서 새로운 공룡뼈를 찾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결과가 없었다 그러면 어떤 화석을 찾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도 그런 생명체가 데이노케이루스가 지구상에 그런 거대하고 멋있었던 그런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했는조차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거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 확대나 그리고 지식의 우리 인간의 자부심을 굉장히 올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생물학이 뭐 아까 경제적인 얘기도 나왔지만 돈을 잘 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족감에 있어서는 어떠한 학문보다도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너무 첨단과학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쪽도 굉장히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매주 한민구 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질문들을 해주셔서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도 원격 강연으로 함께해 주신 한민구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공룡이 고생대 이후에 살았던 시기에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째 공룡은 다 갔잖아요. 우리의 시대인데 우리가 좀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서 공룡뿐만 아니라 지질학에 대한 다른 분야, 그러니까 딱 지구가 써 있는데 거기에도 좀 관심이 갑자기 오늘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지식을 좀 확대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공룡으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막바지에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가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고생물학이나 이런 걸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든 건가 이런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 다 계시고 잘 이렇게 후학 양성하시고 발굴도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내고 계시고요. 아까도 그 전에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사실 1, 2년 사이에 나왔던 공룡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그 데이노케이루스 말고도 정말 기생천외한 것들 많이 나왔어요. 그 단 1, 2년 사이에도. 그래가지고 아직도 아마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르는 공룡들이 땅 밑에 아직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나중 세대가 또 발굴을 해서 저희를 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저희도 신나게 뉴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터넷에서 뭐 다시 보기도 되고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셔서 저희 지질학하고 고생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 사회가 과학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그 나라가 성숙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과학이 그렇게 크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지금 오신 방청객들의 노력들이 같이 모아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좋은 나라 그리고 살고 싶은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때 지구를 정복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존재를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과학이라는 게 정말 흥미롭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공룡을 사랑하고 공룡학자를 꿈꾸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꿈을 잃지 말고 이웅남 교수님 뒤를 이어서 공룡학자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카우스재단에서 요청한 안내사항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지난 카우스 콘서트에서 큰 호평을 받은 강극 뇌 안에 너 있다와 정수영 박사님의 강연이 앵콜로 열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하신 분만 참석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카우스재단 홈페이지 꼭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강연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의 10억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국내 지구과학계에 살아있는 역사시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최덕군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최덕근 교수님께서는 지난해 봄 기원 강연 때도 나와주셨어요. 근데 사실 판구조론 분야에서 최고 석학이시기 때문에 이번 강연에서도 안 모실 수가 없었고요. 패널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정혜명 교수님과 한국지구과학교사협회장이신 숙문고등학교 박정웅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 바이러스 행성과 기생충 제국 등을 쓴 유명 과학 저널리스트 칼 짐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경이로운 걸작들을 우리들 대부분은 결코 직접 볼 수 없다. 농구공 크기만한 거대 오징어의 눈도, 일각고래의 유니콘 뿔처럼 생긴 엄니도. 하지만 단지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연의 경이가 한 가지 있다. 공룡이 깃털들을 사용해 하늘을 날고 있는 광경 말이다. 오늘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아마 문 밖을 열고 나가시면 까치나 참새나 비둘기가 아마 달리 보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까치 공룡, 참새 공룡, 닭 공룡은 좀 그렇네요. 우리가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 잊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공룡에 대한 호기심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